패션 블로거 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헤어 컬러를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요즘 이렇게 뿌리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그래서 그 김에 이 뿌리도 없애고 이 애쉬 컬러를 한두달 정도 했더니 약간 질리는 감이 있어서 조금 다른 컬러로 바꿔보고자 셀프 염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어 컬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제가 블로그에 정말 예전부터 올렸던 제품인데, 저는 이렇게 신민아 씨가 그려진 거품 염색약 중에서도 밀키 애쉬라는 컬러입니다. 백금발인 상태에서 지금 이 염색약을 쓴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진한 애쉬 컬러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물이 빠지면 이렇게 연한 애쉬 컬러로 변합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쓰던 제품은 아닌데, 요 파루티라는 일본 버블 염색약이에요. 알고 있고 막 후기도 많이 보고 이랬었는데, 약간 머리가 많이 탄다? 녹는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선뜻 도전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쿠팡에서 원 플러스 원으로 10,000원 정도 돈밖에 안 되게 이걸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머리색도 이 애쉬 질렸으니까 조금 바꿔볼까 싶어가지고 좀 특이한 색깔로 골라봤어요. 키 이치고 자무 나무 딸기잼이라는 이름인데 좀 특이해요. 제가 쓰던 버블 염색약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겨서 이건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설명서를 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머리에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뭐 동백 기름, 뭐 계란, 흰자, 뭐 여러 가지 머리가 보호될 수 있다라는 걸좀 어필했는데, 제가 읽은 후기로는 조금 머릿결에 대한 평은 좀안 좋았던 편이었어요. 특이하게 이렇게 뭔가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점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따로 이렇게 컵이 있어가지고 컵에다가 때려 붓고 일일이 저어서 이렇게 또 부어서 써야 되네. 일단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파루티 나무딸기잼 버블 염색약. 내용물을 좀 보자면요, 뭐 이상한 뭐 스푼 같은 거 있고, 베이스 워터라고 되어 있네요. 베이스 워터 있고, 이거 연모제. 제가 이렇게 섞어 쓰는 튜브 형식이 싫어가지고 버블 염색용으로 바꾼 건데, 설명서 뭐 있지만 읽지 않겠습니다. 잘 섞어서 바르면 됩니다. 이것도 있고. 동백기름이 아예 그냥 이렇게 들어있네. 일단 구멍을, 컵을 고정을 시키고, 베이스 워터와 연모제를 넣고, 요 스푼으로 퐁퐁퐁퐁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파루티 두 통을 사용할 거예요. 이거 미장센 버블 염색약 쓸 때도 제가 머리가 꽤긴 상태여가지고 두 통을 좀 쓰거든요. 그러니까 고로 두번 기차 탄 얘기죠. 통에 베이스 워터를 먼저 넣을게요. 연모제도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라즈베리 잼. 키 이치고가 라즈베리야? 키 이치고가 라즈베리인가 봐요. 근데 이거 한국 번역에는 그냥 나무딸기 잼이라고 해놨던데? 몰랐네. 뚜껑 뚫는 걸로 뚫어서 향이 생각이 좋아요. 버블 폼 쓰면서 제가 향이 좋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건 향이 되게 좋아. 이제 염색약 이렇게 안에 모두 부어놨고요. 이제 섞기만 하면 끝입니다.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에 도포를 하기 전에 막쓸수 있는 바디로션으로 그 염색약이 자주 묻을 수 있는 요 귀 밑, 뭐목 뒤, 이마 라인, 요렇게는 다 치덕치덕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옷을 한 번만 입고 진짜, 진짜 버려야지 했던 옷 갈아입을게요. 짜잔. 머리가 지금 묶어놓은 상태여갖고 좀 엉켜있을 것 같아서, 좀이 아니고 많이 엉켜있을 것 같아서 머리 한번 빗어주고 시작할게요. 이거 팅글팅글 요거 팅글 요거 빗으로 빗어줄게요. 셀프 염색하실 때 약간의 팁을 더 드리자면, 머리를 한 2일 이상 감지 마세요.
탈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머리를 너무 자주 감으시는 분이라면 하루만 좀 참고 한 이틀 이상은 머리에 좀 기름 좀 끼게 놔두시는 게 헤어 모발 건강에는 훨씬 좋아요. 바디로션을 전 뉴트로지나 걸 발라볼게요. 흡수시키는 용도가 아니고 이거는 염색약 안 묻게 하는 거니까 엄청 진짜 이렇게 막 떡지게 이렇게 발라주세요. 귀 제가 피어싱이 많아서 염색약이 끼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여기 귀 뒤에 이렇게 공간 있는 데까지. 그리고 여기 이 장갑이 보통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 항상 묻더라고요. 러닝 타임이 지금 2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빨을 많이 깠다는 증거죠. 모든 준비를 마쳤고 본격적으로 아까 해뒀던 거를 섞어볼게요. 모코모코하게 되면 오케이래. 그렇다. 섞어봅시다. 하자마자 바로 거품 생겼어. 엄짱인데? 지금 여기서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지금 거품이 올라왔어. 4-5회 정도 베이스 워터랑 연모제를 섞어준 다음에 그 다음 펌핑을 20에서 40회 정도. 뭐 염색약 바르는 순서는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원래 이 위통수라고 하죠. 머리 위쪽에 열이 많아서 탈색을 하든 염색을 하시든 여기가 염색이 빨리 돼요. 밑에 쪽부터 제껴가지고 염색약을 발라볼게요.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열심히 발라주세요. 아 이게 거품이 시간이 지나면 너무 빨리 꺼져가지고 막 뭐라 하지? 막 그거 되지가 않아. 이 숟가락이 있어서 편한 건지 불편한 건지 모르겠어. 아 색은 진짜 예쁘다. 제 애쉬에 이렇게 약간 레드톤 브라운이 묻고 있거든요. 좀 여리여리해. 밀크 딸기 브라운? 다리에 떨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누가 거품 염색약이래 이거. 그냥 염색약인데 이거. 지금 머리 한 반도 안한것 같은데 벌써 한통다 써갑니다. 남김없이 다 써주겠어. 통을 남김없이 다 썼고요. 이제 두 번째 통 까볼게요. 두 번째 통은 거품 올라오자마자 바로 발라볼게요. 아까 너무 오래 놔뒀더니 좀 녹아내린다 그래야 되나? 거품지지가 않아서 지금 요 상태로 바로 발라보겠습니다. 그래, 이래야 거품 염색약이지. 문제가 있어요. 나 지금 두통도 모자랄 것 같아. 망할 거품. 이렇게 머리에 일단 다 묻혔습니다. 문제는 이게 두통 좀 모자라요. 미장센에 두통 남아가지고 막 바를 데가 없어가지고 막 난리쳤었는데 이게 너무 양 작다. 그 아까 설명서에는 20분 정도 있으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오래 있어요. 원래도 평소에도 오래 있는 편이야. 40분에서 1시간 정도? 오늘은 1시간 좀안 되게 하면 있어볼게요. 그리고 아까 막 이렇게 제가 손에 많이 묻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랑 여기 얼굴이랑 많이 묻었는데 로션을 발라놨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물티슈라든지 물로만 그냥 싹 지울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 머리가 망하지 않았다는 증거겠지요. 제가 1시 20분 정도에 머리를 다 도포를 했거든요. 머리에 염색약을. 그러니까 한 저는 2시까지만 있어 볼게요. 바닐라 라떼. 매장용 바닐라 시럽을 어제 코스트코에서 사와서
듬뿍듬뿍 떠서 마시고 있습니다. 아이쩡! 지금 2시가 조금 넘었는데, 여튼 예정했었던 40분 정도? 50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샴푸를 하고 올게요. 짜잔! 머리 컬러 어때요? 저 머리 감았을 때이 밝았던 밑부분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어요. 생각보다 뿌리도 잘 됐고, 말리면 이제 색깔이 더 연해지고 밝아지니까 드라이를 해봐야 정확하게 색감이 어떨지 완벽하게 보일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뭔가 진한 느낌이 많죠? 같이 들어있던 츠바키 오일을 이제 드라이하기 전에 살짝 발라주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말고 그냥 제가 원래 사용하던 오일 세럼을 사용해서 드라이를 할게요. 이따 만나요. 샴푸하고 스타일링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머리색이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레드톤이 조금 더 가미된 느낌이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금발 베이스가 아니고 애쉬 베이스였기 때문에 약간 애쉬하고 레드톤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 뿌리 염색을 할겸 컬러링을 한 거기 때문에 뿌리 염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가 좀 관건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잘 됐어요. 경계도 없고, 그 염색약 양이 조금 모자라서 좀 드문드문한 감이 있긴 한데, 윗부분, 이 보여지는 부분은 정말 잘돼 있어요. 따뜻도 머리를 좀 풀어볼게요. 목 뒤에도 염색약 잘안 묻고 잘 됐어요. 괜찮죠? 그렇게 막안 상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상한 것도 아니고, 나쁘지 않은 정도? 머리카락이 녹을까봐 조금 걱정을 했는데, 끊어지는 것도 없고, 괜찮아요. 셀프 염색을 다른 분들도 자주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난무난한 컬러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런 컬러링 정도는 집에서 버블 염색약으로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셀프 염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봐요. 요, 신민아 씨가 그려진 거품 염색, 거품